아, 저요. 제게. 반갑습니다. 어, 반갑소. 아, 굉장히 낯설구만. 반갑습니다. 반갑소. 아, 사실 뭐 이렇게 둘만의 공간에 그죠. 어, 뭔가 이렇게 있는 게 참 어색해. 그렇구만. 그렇구만. 뭐 여튼 사실 오늘 이 시간은 좀 다양하게 좀 너의 그런 어떤 방식으로 어, 음악을 작업을 하고 그리고 그런 작업 관련해서 좀 많은 것들을 좀 물어볼 예정인데 사실 어, 나한테도 그렇고 팬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좀 되게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오케이. 오케이. 제게. 자, 아, 잘 당한다고. 자, 그러면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은 뭐 사실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제 B 앨범이 발매 전에 사실 일본 앨범에도 네가 Your Eyes Tell이라는 곡에 직접 참여를 했잖아. 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가 굉장히 곡 작업을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 아, 좋죠. 어,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너가 계속해서 곡 작업에 많이 참여를 할 건지 그 행보를 계속 이어 나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긴 해. 뭐 잘 말해줘봐. 곡 참여를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어쨌든 우리의 음악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건 이제 좀 많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좋잖아요. 참여를 하고 뭔가 내 의견이 반영이 되고 이런 과정부터 결과물까지 나의 어쨌든 색깔이 들어가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뭔가 해보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색깔을 알리고 싶은 그런 게 있죠. 그치. 가수로서 너무나도 그런 마음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고 Your Eyes Tell 같은 경우도 이제 정식 우리 앨범에 참여를 하면 안 될 때가 많은데 이제 어릴 때 제가 애니메이션은 아, 그렇지. 모두가 다 영향을 받았죠.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고 약간 일본 그런 곡을 많이 자주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감성도 꽤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뭔가 그냥 이제 한국 작업물도 그렇고 일본 작업물도 그렇고 똑같이 하는 건데 색깔이 조금이라도 잘 맞다 보니까 이게 뭔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근데 나는 참 좀 독특한 게 좀 멤버들마다 각자 좀 색깔들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항상 멤버들이 작업물을 들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좀 신기하더라고. 아, 얘는 진짜 이런 걸 좀 잘 하는구나. 뭐 여기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구나. 그렇지. 어, 얘는 좀 이런 감성이구나. 이런 게 좀 있긴 해.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네 색깔을 좀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어. 너무 개인적으로도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좀 앞으로 저는 다양한 것들에 도전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 나는 또 궁금한 게 너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 네 작업 루틴이 뭐야? 저는 보통 이렇게 각자마다 자기가 어떻게 작업을 시작하고 이런 게 있잖아. 보통 제가 편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트랙도 없고 뭐 내용도 없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멜로디를 그냥 먼저 쓰는 거. 그냥 흥얼거려? 네. 이 스틸미드 같은 곡도 곡이 안 나왔었어. 트랙도 없었는데 멜로디 쓰고 거기다 가사 붙이고 BPM만 맞춰가지고 녹음을 쫙 해놔요. 그 사비부터 전부 다. 그러면 이제 그 가사와 뭔가 멜로디에 맞춰서 이제 트랙 작업을 이제 전문가한테 맡겨서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트랙도 같이 쓰면 너무 좋겠지만. 아니 그럼 BPM만 이렇게 띡띡 메트로놈만 틀어놓고 거기다가 그냥 네가 생각하는 멜로디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레퍼런스는 무조건 있을 거 아니야. 아, 그치, 이런 그치. 식으로 하고 싶다. 근데 그런 곡 분위기에 맞춰서 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노래만 녹음을 다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남준이 형도 트랙이 없는데 이렇게 멜로디 쓰는 게 참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도 가끔 그런 적 있어. 근데 걔는 그렇게 하다가 아마도 자기가 트라이 해봤는데 잘 안 돼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 거일 거야. 왜냐면 트랙 진짜 어려운 거야 그거. 트랙이 정해져 있으면 송품도 뭔가 어쨌든 이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이게 뭔가 자르고 붙이고 하는 능력이 되면 되는데 저는 이제 전문적인 어떤 그런 건 못하니까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니까 이만한 공간에 때려 넣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넓게 펼쳐서 그릴 수가 있는 거야. 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되게 힘든 건데 그죠. 너는 그걸 하는구나. 그게 편해요. 그게 되게 편하고 난 그게 또 방향성도 되게 너무 한계점 없이 그냥 그죠 퍼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뭐 이런 거였으면 좋겠다 뭐 이 BPM 맞춰가지고 천재인데? 아니야 아니야 전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 사실 이제 이번 B 앨범에 이제 너가 또 스테이라는 곡을 또 작업을 해서 그 트랙리스트에 또 실었잖아. 사실 네가 작업한 곡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곡들을 어떤 식으로 또 풀지 그리고 어떤 뭐 예를 들면은 너만의 그런 소품집 뭐 믹스테이프라던가 그런 방향성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제 제가 가수이기 이전에 어떤 가수의 팬도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많은 아티스트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이 사람은 또 저런 식으로 작업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아, 나는 한 곳에 좀 많이 머물러 있거나 머물러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약간 색깔이 진영이랑 비슷한데 좀 직설적이고 단순하다기보다 이제 풀어내고 싶은 그런 뭔가 그림은 그려지는데 이게 내 안에 쌓여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구상은 되지만 표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을 못 그리는 것처럼 머릿속으로 너무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를 내 손으로 못 그리는 것처럼 너무나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작업해보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이제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여기서 이제 가능한 거는 이제 나의 본 이야기들은 어쨌든 내가 겪어봤으니까 이런 게 이제 쉽게 나오는 거죠. 뭐 제가 스테이도 그렇고 스테이 뭐 이제 믹스테이프로 준비 그쵸. 마지막 곡으로 이제 팬송으로 이제 내려고 했던 곡이니까 그 B 앨범이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고 이제 Still With You 같은 곡은 이제 우리가 힘든 상황이었을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을 때도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으니까 이렇게 술술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약간 진심이 담긴 곡도 너무 중요하지만 뭔가 저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각도 너무 다르고 겪은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그냥 가상의 한 시나리오와 상황을 그리고 인물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뭔가 다양한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은 그런 궁극적인 마음이 있어요. 되게 독특하네. 네. 사실 보통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겪은 일들을 쓰는 게 사실 편하기는 하거든. 근데 너처럼 이렇게 뭔가 이 가상적으로 뭔가를 대입을 해보고 이런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거든. 그죠, 어렵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도를 하고 싶지만 이게 안 나오는 것처럼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하다 버릇하면 사람 익숙해지니까 많은 도전을 해봐야죠. 아, 난 너무 좋은 거 같아. 사실 모든 도전이란 건 좋은 거 같고 사실 네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많은 것들을 좀 트라이를 해봤으면 좋겠어. 야, 그러면 스테이란 곡은 한 번에 나온 거야? 스테이는 이제 트랙이 먼저 있었던 경우고 거기서 그냥 하루만에 그냥 하루만에 따따따따 근데 이제 많이 정리가 됐죠. 남준이랑 랩도 들어오고 곡 길이부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붙다 보니까 이제 정리가 깔끔하게 된 거죠. 원래 이제 제가 쓴 멜로디 랩도 있었는데 사실 마지막 공개 그 부분을 뭔가 단체 곡을 한다면 남준이 형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유닛 곡을 한다면 너 이제 약간 이상한 랩 붙여가지고 우리 들렸잖아. 아, 그냥 재미로. 재미로. 빵 터졌었는데. 네. 뭐, 여튼, 참, 스테이란 곡은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또 되게 뭔가 또 우연찮게 또 원래 있던 곡에서 바뀌어가지고 너 곡으로 또 선택이 된 거니까. 그죠, 맞아요. 그게 또 운명적인 어떻게 보면 B 앨범과의 만남이지. 멤버들의 도움이 있었죠.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재미삼아 한번 물어볼게. 너 작업할 때는 혼자 고뇌하며 일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좀 수정한 버전을
공유를 해주는 스타일인지. 그러니까 뭔가 사실 이렇게 한 번에 해가지고 한 번에 이거 완성된 걸 딱 들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수정한 버전을, 이런 방향은 어때? 어, 누구한테 피드백을 받고 또 한 번 너가 작업을 하는데 이런 방향은 어때? 이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너 스타일은 어떤 건지. 아, 저는 상황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트랙이 있어요. 트랙이 정해져 있어. 근데 저는 원래 한 번에 몰빵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치. 몰빵하는 것도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별로 뭐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서 그냥 오래 걸리죠. 한번 작업을 할 때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제 썼다 지웠다를 계속 반복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너 유얼아이스텔은 너 기억나? 차 안에서 나 작업 과정에 한번 들려줬었어. 그래가지고 형 이거 야 싹 이제 딱 그 일본 앨범에 실으면 좋을 것 같은 곡인데 한번 들어봐달라고 내가 나한테 했었잖아. 네, 됐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쨌든 작업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였어서. 그러니까 저기 제가 약간 자신감이 없으면 시도조차 안 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트랙 같은 게 만약에 정해져 있으면 이제 작업 과정에서 이렇게 주고받고 할 때도 많고,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는 거면 이제 혼자 그 끝까지 만든 만들어 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근데 뭐 뭐든 사실 결과만 좋다면은 뭐 그 과정이 뭐 어떤 과정이 됐든. 근데 이제 어쨌든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또 배우고 나가는 게 있으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그러면 뭐 사실 또 너 하면 보컬이고 또 보컬 하면 또 너고. 예.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너의 장점은 뭐인 것 같아? 너의 보컬적인 부분. 그러니까 일단 발성이나 이런 전문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히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이렇게 발성을 지켜가면서 나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거는 제가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문제긴 하지만 이제 저는 색, 나의 색은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명확하지. 색은 명확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다양한 색을 섞어서 쓸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곡 분위기에 맞춰서 뭔가 소화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어쨌든 제가 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전문적으로 내가 발성이 완벽하다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보컬 레슨을 이제 연습생 때부터 지금까지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많이 안 했던 게 발성을 고치려고 하면 색깔이 단만 한 번에 무너져요. 색깔이 무너져서 저는 이제 색깔을 지켜나가면서 이제 발성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그냥 제 스스로 보완을 시키는 거지. 이거를 발성을 잡고 제 색깔로 하기에는 이게 사람이 워낙 이제 버릇이 되다 보면은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부러 이제 레슨 같은 것도 안 받으려고 하고 그냥 스스로 좀 더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한 경우가 되게 많죠. 내가 생각하는 너의 장점은 뭔 줄 알아? 뭔가요? 되게 단순하다. 그냥 들으면 편해. 그게 그것도... 되게 크다. 왜냐면은 사실 노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사람을 되게 안정감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위로도 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부르든 또 감동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딱 너 거를 들으면 되게 편해. 그게 되게 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나 뭔가 되게 릴렉스하게 되는 그게 되게 큰 장점이야. 그게 아까 제가 말한 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곡이 있으면은 내 색깔을 때려박는 느낌이 아니라 이 곡에 이렇게 곡이 이렇게 있으면은 때려박으면 이게 곡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세게 박아버리면. 근데 저는 이제 곡이 있으면 이렇게 그냥 색칠하듯이 그냥 내 감정이나 이런 걸 그냥 묻히는 느낌이 강한 거 같아. 좀 소화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 같아서. 그것도 진짜 여러분 타고난 거야. 그러면 사실 이번 앨범 작업도 그렇고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좀 음악을 풀어가고 싶은지, 뭐 하고 싶은 게 있는지, 네가 원하는 장르라든지 아니면 좀 뭐 아까 좀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네가 하고 싶은 뭐 이야기라든지 뭐 가상적인 부분이라도 네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런 거 좀 궁금하네.
제가 겪어왔던 걸 풀어내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제 아까 말했던 이야기 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곡을 내는 거를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이야기에 따라서 곡 분위기는 너무나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한 장르를 뭔가 하고 싶다기보다 여러 장르를 다 뭔가 소화해내보고 싶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이거는 제 제가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는 건데 그냥 뭐 곡도 그렇고 사람을 수도 그렇고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게 뭐고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잊지 않고 음악에 대해서 좀 깊게 계속 생각해 나가면 뭔가 내가 바라는 이상의 것이 자연스럽게 내 주위에 와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꿨네. 예전에 내가 아니지. 야, 저기야! 뭐, 여튼 너의 그런 그 보컬적인 부분을 앞으로도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 사실 이것도 물어보고 싶어. 어쨌거나 너가 이제 BTS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앨범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녹음을 하고 냈던 이런 곡들 중에 너의 목소리가 가장 마음에 드는 곡이 있어? 저는 유포리아. 유포리아 너무 유포리아, 좋지. 유포리아라고 생각해.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유포리아라는 곡을 일단 곡을 잘 만난 것도 있고 그리고 그때 목소리가 옛날 애기 같은 목소리랑 그리고 지금 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목소리 그 사이 중점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발성적으로도 되게 고민이 많은 때였고 그래서 녹음할 때 진짜 힘들게 녹음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녹음했던 목소리가 뭔가 제 본연의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아이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어떤 거? 너의 본연의 뭐? 뭔가 날 것의 느낌도 있고 내 감정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 나의 노력도 들어가 있는 그런 목소리라고 생각해서 근데 되게 네가 표현을 잘해서 너의 그 성숙한 목소리와 너의 되게 어린 너의 목소리의 그 중간점이라고 했잖아 그게 그 곡에는 느껴져 그게 확실히 그때 확실히 확 와닿기는 해 형한테는 그게 그때 되게 녹음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곡 진짜 명곡인 것 같아 유포리아 곡을 너무 잘 만나 콘서트 때도 사실 매번 느꼈지만 네가 이제 처음 솔로로 탁 보여주는 유포 아니구나 아, 두 번째구나 비긴 다음에 유포리아 비긴이고 그러니까 나 저스틴 데스 다음에 너가 부르는 거지 그래서 그런지 많이 들었던 기억이 좀 있잖아 많이 들었죠 여튼 되게 좋은 곡이지 여튼 사실 너무 궁금한 부분이긴 했어 네가 요즘 음악 작업을 하면서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곡을 쓰는지 사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아, 또 허석이 형이랑 또 나랑 또 부둥켠 안고 너무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사실 그 이제 추억이 있는데 이제 너가 어느 정도 이제 팀 활동을 하면서 이제 너도 나이가 먹고 그래서 네 음악적인 색깔도 생겼고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옆에서 계속 지켜봐왔던 사람으로서 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하긴 했었거든 아무래도 너무 또 좋아하는 동생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궁금하기도 했고 아 그리고 방피님이랑 이제 밥 먹을 때 술 한잔 하면서 항상 이제 저는 곡을 쓸 때는 그냥 제 취향껏 했었는데 방피님 딱 이런 말 하고 넌 댄스 가수지 않니? 그러니까 퍼포먼스도 다 생각해서 멜로디를 써오라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어야 당신은 용량을 할 수 있잖아 아 근데 뭐 맞는 말이기도 해 어쨌거나 너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보컬도 되는 거고 춤도 되는 거고 그리고 네가 어쨌거나 그 무대를 구상을 하면서 노래도 쓰는 방법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필요하고 또 되게 독특한 곡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또 플러스 시너지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무대라는 것은 곡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좀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너의 무궁무진한 작업물을 기대합니다 JK 믹스테이프 하나 내고 오케이 저 믹스테이프 그러고 싶어요 뭐?
총 메인곡이 3개. 3개인데 3개 다 뮤비가 있어. 난 3개 다 춤이 있어. 근데 너무 스타일 다 달라. 그거를 딱 해봐.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봐. 사실 이쯤 되면은 뭐든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거 보여주고. 그리고 나는 이제 이걸 태영이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내 봐야지 알아. 내가 뭐가 부족했고 아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사실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 저는 이번에 스테이 내고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봐야 알고 뭔가 이 또 반응이란 것도 있는 거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를 다 봐봐야지 내가 또 한 단계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네가 뭐라도 많은 걸 트라이 해보고 되게 다양한 거를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예스! 고생했어!